치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죠? 많이 아프시다고요? 하지만 90일 기다릴 수 있으세요? 저 보호망이요. 치아보험 여기 중복가입해서 무려 500만원. 임플란트당 한 개당 500만원, 두 개 1000만원, 세 개 1500만원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굿모닝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치아보험 하면 보호망 하면 치아보험인데요. 오늘 역시 치아보험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정말 지금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. 하지만 아픈 사람한테 제가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90일 동안 기다릴 수 있으신 분들 소원 들어보시고 저 보험한테 영상을 보시면 바로 즉각 연락을 주세요. 임플란트 한 개당 500만원, 두 개면 1000만원, 세 개면 1500만원. 크라운이나 인내 온내의 보존치료죠. 크라운 같은 경우도 무려 14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여기저기 짜가지고 혼합설계해서 저 보험망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런데 90일 이상은 기다리셔야 돼요. 왜냐? 90일은 면책기간이기 때문에요. 자, 병원에서 임플란트는 지금 시세가 거의 80에서 100만원 정도. 물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더 비싼데요. 굳이 비싼 병원비 내면서 그런 데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요즘에 다 거의 시력이 비슷비슷하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한 개당 100만원 정도 병원비가 드는데 보험으로 여기저기 가입하면 무려 500만원 받을 수 있고요. 크라운도 시세가 50만원 정도 해요. 하지만 크라운 140만원 나오기 때문에 한 개당 90만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저 보호망이 여기저기 설계를 해드릴 거예요. 물론 2년 기준으로 보철치료는 2년 이후에 100%, 2년 전에 50%고 보존치료는 1년 이후에 100%, 1년 전에 50%만 보장이 되는데요. 하지만 90일 이후에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셔도 50%, 임플란트 시에 25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. 하지만 이전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정 아픈데 보험이고 나발이고 정말 아픈데 90일 이상 겨우겨우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저 보호망이 기다리라고 하기는 솔직히 좀 양심상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90일 이상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저 보호망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A사, B사, C사, D사 총 4개로 가입해서 임플란트 브릿지 보철치료 시에 500만원, 보존치료 시에 14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저 보호망이 플랜을 만들었기 때문에 A, B, C, D로 가입을 하셔야 보철치료 500만원, 보존치료 140만원 가입이 되는 거지 D, C, B, A로 가입하면 보철치료는 생명손해보험 어깨누적 250만원, 보존치료는 8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저 보호망한테 꼼꼼히 연락을 주셔야 비교해서 A, B, C, D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시켜드릴 거예요. 자, 보험금 청구 시에는 A, B, C, D 다 청구해도 상관없는데요. 각 보험사마다 틀려요. A라는 보험사는 철심만 박아도 보험금 청구에서 나올 수 있는 보험회사가 있고요. B라는 회사는 철심까지 받고 3개월 이후에 뭐 오스템이나 여러가지 위에 구조물을 이제 박아야 돌려서 일단은 완전체가 되고 완료가 돼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최대한 유지하고 보험 청구한 것도 좋겠지만 나사가 받고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몇 군데 회사들도 같이 섞어서 추천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간에 보험료를 냈던 것보다 보험금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비교 견적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릴 테니까 저 보호망만 믿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5년 동안 치과에 간 적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1년 이내에 간 적이 있다 할지라도 고지하고 가입은 가능한데 웬만하면 1년은 지나서 병원 내용이 없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뭐 임플란트나 아니면 크라운 이러한 부분들은 고지라도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. 단지 풍치죠. 충치 아니에요.
풍치나 잇몸병으로 인한 발치나 잇몸 수술은 5년 이내에는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치과 치료액이 없거나 아니면 1년 정도 지났다, 1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임플란트나 브릿지만 했다, 이런 상태에서는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무턱대고 병원에 간 다음에 치아보험 늦어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우선적으로는 저 보호망 전문가와 충분하게 상담 후에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90이 있다 가시던가, 정 아프면 90이 이내에 가셔야 되겠지만 90이 이내에 가실 때도 요리조리 보험사에 피해서 일단은 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입부터 나중에 사후 보상관리, 통장에 보험금이 꽂히는 그 순간까지 저 보호망이 처음부터 끝까지 A서부터 Z까지 관리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자,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,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오늘 보호망의 한줄평은 치아 상태가 안 좋다면 병원, 치아보험 먼저 가입하자, 보호망에게.